할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철아, 일을 오래오래 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한다. 그때 그 맛 그대로 맛과 영양, 추억까지 챙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머니, 병철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맛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도시락을 먹는다 이거지. 야, 아니 그런 도시락 다 있나? 어? 어디야 근데? 아, 새벽부터 여기는 정말 바쁘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요 잊었던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쓰레기. 네? 갑자기 무슨 쓰레기? 저한테 쓰레기라고 왔어요. 갑자기 나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음식 하는데 쓰레기 가질 옥상에 가야 돼요. 아, 시래기요? 네. 시래기. 어우, 당황하셨겠어요. 어디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어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옥상에 아주 그냥 시래기가 어쩜 이렇게 열을 잘 맞춰서 이렇게 잘 마르고 있는지 아주 그냥 군대처럼 줄을 아주 잘 맞춰서 마르고 있네요, 그냥. 네, 이 시래기는 여기 강내 밭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따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말려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시래기네요. 네. 어쩐지 좋아 보인다 했어. 어르신들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역 농산물로 도시락 반찬을 만드시는데요. 먼저 이웃 농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고 또 누구네 밭에서 나온 건지 아니까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말린 시래기 갖고 왔습니다. 아우. 잠깐만, 뭐 오늘 국이 시래기 국이 아닌가 봐요? 오늘 미역국인데? 아니 그러면 시래기는 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분리해야 되니까 내일 시래기 국을 끓이려고. 아, 내일 준비하시느라고요? 아, 네. 분리해야 되는군요. 예, 예. 제가 전부 다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특별히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니, 조용히 비켜있어. 어머나. 아니, 상당히 잔인한 말씀을 되게 조용조용 하시네요. 조용히 비켜있을게요. 에이, 어쩌다가 이렇게. 국민 일꾼인데. 맞아요. 할머니들께서 도시락을 만든 지 벌써 10년째인데요. 처음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앞과 뒤에 도마에 칼 탁탁탁 닦는 소리가 그냥 음악 소리예요, 음악 소리. 아니 근데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힘들진 않으세요? 힘 안 들고요. 재밌고 좋고요. 할머니 손맛에서 만든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신다고 해서 너무 고맙고 좋아. 짱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맡은 게 음식이 뭐예요? 배추전하고요. 오징어 볶음이요. 할머니께서 싸주는 도시락이다 보니 추억의 맛이 많습니다. 김장철이 끝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좋은 배추가 남아있대요. 아니 근데 이걸로 지금 전을 부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예. 아니 배추는 좋은 거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큰 거 좋은 놈을 써야 마음도 좋고 드시는 분들도 좋은 놈을 써야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거 쓰죠. 이야, 재료도 이렇게 엄선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는요, 얘는 전축에도 못 들어가요. 야, 니들은 여기서는 푸대접 받는구나. 아유, 왠지 남 같지가 않아.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도 다섯 가지 이상 만들다 보니 쉴 틈이 없어요.